안녕. 안녕하세요. 반갑다.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져가지고 진짜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래도 오늘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아 진짜. 그럼 지금 일 끝나고 바로 온 거야? 네 맞아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야. 왜 말이 아니야? 지금 일한 지 얼마나 된 거야? 지금 이제 7개월 조금 7개월? 넘었어요. 네. 그래도 좀 되긴 했다. 그래도 반년 넘었네. 네 맞아요. 그 지원서 보내줬을 때 그때 이제 내 기억으로 이제 타지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완전 혼자 지금 생활을 해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어때? 그럼 외로움이나 이런 것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제가 지금 그 사연 보냈을 때는 집이랑 좀 더 멀리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딱 다행히도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가 옮겨져가지고. 그럼 지금은 본가에서 그래도 출퇴근을? 네. 아 다행이네. 맞아요. 처음 그거에 지원했을 때는 혹시 어떤 마음이었어? 11월 달이 제가 일한 지 한 4개월쯤 됐을 때라 아직까지는 좀 적응하는 데 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완전 멀리 있었던 타지였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아예 없었고 그래서 좀 외로운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신청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아 진짜 좀 핑계를 대자면 내가 할 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연진이도 그래도 그동안 뭐 성경 라이브도 같이 하고 막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SNS 너머로 알고 지냈었는데 그래서 연진이가 또 그렇게 지원했을 때 되게 반가웠거든. 또 오늘이라도 늦었지만 보러 올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더라고. 좋았으면 좋겠어 나도. 아 맞다. 너는 어때? 다른 거 봤어? 1편 2편? 네 봤어요. 봤으면 알겠지만 오늘은 약간 우리가 반말하는 시간으로 편하게 편하게 그냥 나한테 친구라는 느낌으로 오늘밖에 기회가 없기는 해. 그래서 오늘 편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저런 연진이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보니까 집이 청주시 그쪽이라 들었어.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집도 좀 데려다 줄 겸 편하게. 아이고 너무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퇴근길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오늘 좀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더라고. 이제부터 반말로 그래 한번 불러봐. 진원아 한번 불러봐. 이름까지? 한번 불러봐 시원하게. 진원아. 아이고야. 그러면 진원아는 나중에 하고 말만 편하게 우리 친구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 밥은 먹었어? 아니요 밥은 아직 못 먹었어. 그래? 네. 혹시 편의점 음식은 괜찮아? 네 좋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 앞에 편의점 있더라고. 그래서 저 앞에서 그냥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괜찮아? 좋아요. 그러면 오케이 이동해보도록 하자. 네. 가자. 아이고 자, 우리 이동하기 전에 그래도 혹시 모를 소독을 위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회의하면서 집에 데려다주자, 퇴근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바로 집만 데려다주기엔 좀 너무 안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야경을 볼 데가 없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수암골? 한번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는 거 괜찮니?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야. 진짜 매일 출퇴근 1시간 반? 와 진짜 힘들겠다. 이제 좀 적응이 됐어 그래도? 조금은 적응이 된 것 같아. 원래는 이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뻗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잠깐 핸드폰 할 시간은 있다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뭐해? 1시간 반이면? 아침에는 버스에서 자고 저녁에는 노래 찬양 듣거나 영상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요즘 최애 찬양 있어?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거는 미랄이라는 제목인데 청관홍 목사님?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미랄 좀 예전 곡들 좋아하는구나 너. 맞아요. 너
요즘에가 아니구나. 형 그런 얘기 많이 했더래.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 같은 기계 유튜버? 내가 생각했을 때 2년 전에 내가 유튜브 처음 하고 막 이렇게 떴을 때만큼 뭔가 그렇게 기독교 유튜버가 또 활발한가? 잘 모르겠더라고. 또 나는 그래서 또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도사님이랑 정신해! 왜 전도 웃기? K님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 외에는 약간 일상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거 같아. 브이로그 하는 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부지런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따라서 뭔가를 좀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 막 크리스천 분들 아니더라도 그 유튜브는 브이로그는 그렇구만. 이번에 새로운 직장 옮기고 나서는 뭐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 감사하게도 다들 되게 잘해주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했어. 나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나도 이제 주변 사람들 많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으셨나 보네. 기도를 많이 한 게 이제 거리도 있긴 하지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제발 기도를 많이 다행이다.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가지고 또 그때는 그럼 약간 되게 마음의 어려움이나 외로움들을 어떻게 이겨냈어 연진이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풀었었고 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전도사님 성경 라이브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었고 나 저렇게 내 미담 끌어내려고 말한 건 아닌데 이렇게 또 감사하다. 도움이 됐었다니. 신앙적으로 그런 고민 같은 게 따로 없어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제가 손님들을 좀 이렇게 마주 보면서 많이 하는데 가끔씩 제가 지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손님들이 그냥 이유도 모르고 화를 내시고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조금 더 이분들에게 잘해드리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기분대로 아니면 저의 체력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막 변하게 되고 손님들한테 제대로 못해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씩 좀 마음이 불편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내가 느낀 게 하나님 인사들이 참 착한 것 같아. 서비스직이 특히 쉽지 않잖아. 어차피 뭐 평생 볼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내 할 바 아니지 할 수도 있는 게 근데 또 거기에서 뭔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참 예쁘고 착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연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다 보여주진 못할지라도 이런 고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난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이 되게 예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난 들었던 것 같아, 들으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까지 다 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까지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말고 가능한 만큼, 또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할 거야. 만약에 못 그랬으면 집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기가 쉽지도 않지. 학생 때랑 좀 다른가 또? 많이 다른 거. 많이 달라?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이었다 보니까 기독교인을 드러내는 게 조금 더 편했었는데 또 대학교로 올라오니까 기독교인이라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는 유난이다 조금. 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회에 오니까 더 쉽지가 않더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분별된 모습을 이렇게 좀, 편하게 보이기가 조금 눈치 보일 때가 가끔씩은 있더라고. 진짜 그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진짜. 뭐 그래도 어떻게 한번 노력해본 거 있어? 제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했을 때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진짜 좋은 자 됐다.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 막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그런 모습들 누가 봐도 기독교인 같은 그런 모습들을 중요할 수 있지. 그치?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은 되게 멋있고 중요한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잘하고 있네. 멋있네.
부끄럽네. 아주 잘하고 있네. 일로 가면 되나? 그런 것 같아. 아까 풀무늬 저쪽 있었던 거 보니까. 감사하네 그래도. 드디어 왔다. 힘들다. 힘들어. 일하고 평일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 아니요, 거의 못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쉬어가는 시간들도 필요해. 맞아. 전도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일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벌려놓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또 하나님의 좋은 일에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느끼는 것 같아. 아유, 고마워. 내가 그렇게 너가 좋게 봐주고 좋게 얘기해줘서 그렇지. 내가 사실 그 뭐냐, 친구들 그 너너들을 만나면은 다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만나게 된다면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을 알게 된 거는 그 유튜브 첫 동영상이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잘생기신 전도사님 그렇게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인스타로도 그렇고 유튜브로도 보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보면서 단순히 내가 느꼈던 게 전부가 아니고 훨씬 더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전도사님 영상, 전도사님 관련된 것들을 보려고 했고, 또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를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깨달은 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워. 내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자, 가보자고. 드디어 집에 가는구만, 연진이. 오늘 즐겁다, 나도. 우리가 연진이의 퇴근길을 즐겁게 만들어주자. 이런 마인드로 왔는데 나도 즐겁네. 근데 이건 쉽지 않긴 해. 내가 운전한 차를 그렇게 타본 적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 아니야. 별로 없는 일이긴 한데 영광까지는 아니고 뭐. 뭘 줄 게 있어? 코로나 걸리고 나시면 목이랑 기관지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목에 좋은 것들을 조금. 그래?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좀. 어허. 기대는 하시면. 이미 엄청 기대하는 중이에요. 안 되는데.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아, 진짜 이제 마무리. 오늘 어땠니? 너무 좋았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진짜 다행이다. 유진이가 이렇게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아, 나도 되게 뿌듯하고. 진짜 나도 오늘 되게 많이 웃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되게 막 힐링 많이 되고. 나와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SNS 너머로 또 우리가 또 함께 할 때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자고. 다른 데서 또 보고 이렇게 하자고. 뭐 선물 줄 거 있어? 네. 있으면은 카메라 앞에서 줘야지. 이거 한번 보자. 나 기대 엄청 했거든. 전도사님 책은 이제 사인 받을 책. 자, 홍보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냥 가볍게 비타민. 아. 그리고. 아, 야. 또 없으면 안 되더라고. 아, 뭐 되게 많네. 요거는 이제 목이 좀 안 좋으시고 사역하시고 하시면서 목이 많이 안 좋으시고. 고마워. 써놓기는. 아, 너무 고마워 진짜. 요거는 그냥 차 안에서. 나 페리로제 진짜 좋아하거든. 맛있어. 내가 초콜릿 중에 유일하게 페리로제만 먹었어 원래. 진짜. 너무 너무 좋다. 너무 고마워 진짜. 짧게 편지. 고마워. 내가 또 오늘 집 가서 혼자 읽으면서 눈물 한번 흘려볼게. 감동이 내용은 없을 텐데. 아, 그래? 그러면은 다시 회수. 진짜 고마워, 연진아. 아, 진짜로. 나도 진짜 오늘 함께해서 고맙다.
아 고마워. 자 이제 가자 집에. 아. 너는 어때?